안녕하세요.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냈었는데 에서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통이 큰 사람이라. 와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서로 웁니다. 이때 야곱이 느꼈던 해방감. 쉽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마음의 평안, 평화. 그나마 야곱 평생에 느꼈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 용서, 화해, 이게 야곱과 에서에게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정말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실까요? 서로 원수 줄수 있었는데, 끝까지 20년 한 풀지 않고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습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서로 다툰다면 서로 이놈은 저놈 얘기하고 저놈은 이놈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못마땅해서 그런다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참 귀한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으셨어요.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에게 너 딴청하지 말고 빨리 가서 쟤네들한테 가 하고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그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딸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가 그를 미워하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을 건드면 안 돼. 가인 건드면 내가 일곱 배로 벌줄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갔었죠. 어떻게 가인을 보호하시나?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인을 함부로 심판할 다른 이웃들을 보호하려고. 원수는 내가 갚아.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복수는 내가 하지. 내가 하면 큰 실수해. 너희는 사랑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셔. 그게 훨씬 더 복수 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반대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형제의 죄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1만 달란트, 그 상상도 못할 빚을 다 탕감 받아놓고는 백 대나리온,
한 달란트도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단 갚는다고 억에 가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섭섭해하신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우리 용서한 거 후회하신다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에게 용서 못할 게 어딨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양심 불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에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김 목사는 하나님 믿으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속죄, 죄사함, 용서. 저는 이 다윗의 시편 100번 천번 공감합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이상 큰 복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 받지 못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남편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부모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목사라고 나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남편 되게 하시고 아비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죠. 머리는 다 이해가 가는데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한 맺힌 사람의 그 한을 내가 스스로 풀고 화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 미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뭐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그 목사 노릇할 때 토요일 날 어느 장로님하고 아주 심한 언쟁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장로님도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겠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죠. 이제 저는 그때 영락교회 고등부 설교를 매주 일할 때인데,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냥 보통 때 같으면 마음 상한 걸로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피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서너 시간 후면 가서 아이들한테, 애들이 수천 명 올 텐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새벽 4시, 뭐 5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가닥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냥 피가 정말 말랐죠.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침대에 잠깐 누웠어요. 쉬려고. 잠을 잘 수는 없었고요. 잘 시간도 없었고 잘 수도 없었고 그냥 괴로워서 눈 감고 누웠는데 마음속으로는 뜬금없이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이거 제가 무슨 찬송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불러드리려고 준비한 찬송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저 이제 학교에 저희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학교 수유하셔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어린아이가 혼자 저녁 예배도 잘 다녔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요. 겨울이 되면 갔다 오면 깜깜해요. 그 운동장이 꽤 큰 운동장인데 깜깜한 운동장을 홀로 가려면 무서워요. 또 그 우리 그 학교에는요 아카시아 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카시아 숲 속에 있었거든요. 바람 불어서 나무 저거 하면 뭐 꼭 귀신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달걀 귀신도 나오고 빗자루 귀신도 나온다는 학교 화장실. 그걸 통과해야만 아카시아 집을 가야만 갈 수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걸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잘 모르는데 왜 그때 그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커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할 때 뜬금없이 그때 무서워서 불렀던 찬송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그만 게 교회 갔다 오면서 무서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해 주마. 그래서 제가 그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송 참 좋아해요. 그건 제 과거의 찬송의 간증입니다. 오늘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게 오늘 현재의 제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온 미래의 찬송이에요. 가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딱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터졌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니까 그냥 눈물 절절 흘리면서 소리는 못 부르지 소리 내서는 아내가 깰까 봐. 그냥 속으로 부르면서 은혜가 눈물 절절 흐르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이게 이런 환상 같아.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뭐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이러는 것. 그 느낌이었어요. 은혜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니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로님도 다 교회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나만 옳은가? 이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꼭대기 은혜가 차니까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칠 만큼 은혜가 꼭대기에 차니까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금방 은혜가 차니까 설교 준비 금방 됐어요. 그날 아이들 은혜 많이 받았죠. 영문도 모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영락교 그 넓은 데를 그 장로님 찾아다녔어요. 가서 꽉 끌어안았어요. 장로님 당해서 이렇게 밀치는데 내가 진심으로 꽉 안으니까 장로님 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끝났어요. 뭐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끌어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없어서 용서를 못하는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바닥이 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용서의 힘은 은혜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가 꼭대기에 차면 그때 제가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면 이 기분 물론 그 장로는 원수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은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양심 불량입니다. 우리 허물은 다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다 가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혹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끌어안고 화해하는 평화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283장 찬송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 형제의 죄도 용서하고 화해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3장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백대나리온도 용서 못하고 가슴에 품고 원수 삼고 복수하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화해하고 목을 어긋막기고 우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서로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푹 받쳐서 인간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실천하려면 여러분 어려우실 겁니다.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려고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이겨내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